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화에서는 제가 엔테이와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엔테이는 스토리상으로 나왔던 전설의 포켓몬이죠. 그래서 포켓몬 여기 저의 탐험 랭크를 올리다 보니까 엔테이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엔테이가 있는 그 화산의 섬으로 가겠습니다. 화산이 있는 불의 섬. 그래서 일단 제가 아이템 좀 정리하고 갈게요. 필요없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꺼낼 아이템도 있고요. 일단 보시다시피 오랭 열매하고 부활의 씨앗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랭 열매하고 부활의 씨앗을 충분히 꺼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메라 올리는 건 필요 없고요. 에메라 슬롯 올리는 거. 이 지팡이가 뭐지? 그냥 포켓몬에게 이 지팡이를 두면 포켓몬의 체력을 1분의 4 정도 깎는다네요. 그럼 이건 뭐 필요 없으니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치유의 씨앗도 가져갈게요. 왜냐하면 화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포켓몬이 화상 입으면 치료할 방법이 필요하니까 제가 그 치유의 씨앗도 가져왔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를 완료한 것 같으니까 제가 화산이 있는 불의 섬으로 라플라스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팀하고 기술 배치는 제가 다 이미 해놨어요. 엔테이가 불이고 화산 지역에 불 타입하고 땅 타입이 많으니까 그 땅 타입하고 물 타입의 포켐몬을 데려올 거예요. 제가 일단 10층까지 올라가라 하네요. 엔테이와 싸우려면 이 팀이 아니고 어딨냐? 여기 있네요. 제가 그 아이템을 금색 백을 하나 주고요. 누구냐? 그 데코뿌리에게. 그 다음에 화산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불의 섬의 화산이라네요. 던전 이름이. 이곳은 예전에 스토리 진행하면서 한번 왔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팀원들에게 저를 따라오라고 설정해 둘게요. 또 막 적 공격하면서 방을 이동할 거니까 일단 방어력 올려준 거는 제가 지닐게요. 내가 캐르디오 컨트롤하는 거냐? 비조프를 컨트롤하고 있었네요. 다음에 가디에게 아쿠아제트 쓰겠습니다. 뒤에서 다른 포켓몬에게 파동탄을 써줬네요. 비조도가. 다음에 저 에메랄스톤을 못 줄 것 같아요. 어차피 부서지기 전에는 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쉽게도 저 에메랄스톤은 못 주었고 왼쪽으로나 빠져야겠어요. 이 에메랄스톤은 죽을 수 있으니까 잠자는 거를 방지해준다네요. 죽고 달막화를 무시하고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에서는 식스테일이 보이는데 식스테일을 멀리서 거품광선으로 공격해줄게요. 그 다음에 가디는 아쿠아제트로 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스러운 팔. 잠시만요. 제가 캐르디오의 그 기술 공격 순서를 슬롯을 바꿀게요. 어딨냐? 이거 도우미를 잘못 바꿨네. 아쿠아제트랑 자리랑 바꿀게요. 이유는 제가 저의 스탯을 올려주는 거는 항상 X버튼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게 포켓몬이 바뀔 때마다 기술의 위치가 달라져가지고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로 다 통합해놓으면 다른 포켓몬을 쓰더라도 스탯 올리는 기술이 항상 X자인 걸 아니까 제가 더 게임을 잘 할 수 있겠죠? 막 실수로 다른 기술을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메랄스톤은 저를 공격하면 상대방이 혼란스럽게 하는 에메랄스톤이네요. 이거는 혼란을 방어해주는 거고 데크프리에게 하나 껴줘야겠다. 이건 방어력을 올려주는 건데 데크프리에게 역시 낄게요. 데코뿌리는 바위에다가 땅 타입이라서 불 타입 포켓몬에게 딜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방어력 올려주는 에메랄스는 하나 더 줄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어, 코뿌리가 나타났네요. 코뿌리의 최종진화 포켓몬 데코뿌리가 제 뒤에 있는데. 어, 아, 헬가, 아, 오랭 열매 옆에 그 델빌이 있는지 몰랐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델빌은 잠자고 있고요. 식스테이를 무시하고 위로 올라갈게요. 다음 층에서는 구출을 할 수 없다는데 앞에 무슨 포켓몬이 있을까요? 어? 이도란이다. 갑자기 여기서 이도란이 나왔네. 이도란이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렇다면 저의 누구냐 동료들 보고 그 히도란을 공격하러 할게요. 잠시만요. 적을 따라간다 나가고 저는 제 동료들에게 도우미를 써서 공격력하고 공격력 올려줄게요. 물리공격력하고 특수공격력. 멀리서 파동탄을 쓰네요. 갑자기 도망갔다 하네. 계단에 가기 전에 히도란을 쓰러뜨리라고 하는데 히도란을 따라가야죠. 구석지에 갇혀버렸네. 이도란이 패닉했나봐요. 제가 너무 강한 포켓몬을 데려온 걸 수도 있는데 아쿠아제트 쓰고 아쿠아제트 딜이 많이 안가요. 그다음에 이도란을 이겼습니다. 잘하셨어요. 나오네요. 도움이 두번 한게 좋은 것 같아요. 마그마는 나의 몸을 녹이고 있어. 끌럭끌럭 하는데 이도란이랑 친구가 되나보다. 얼떨결에 이도란을 만났네요. 왜 반짝반짝거리지? 전설 포켓몬이라서 반짝반짝거리나봐요. 그 다음에 데코파스하고 왕자리에 진화 포켓몬이 친구가 있네요. 잠시만요. 던전 나가지 않을게요. 히도란을 쓰러뜨려야... 아니 히도란 말고 엔테이를 만나야 되니까. 제가 그 누구냐 코터스를 공격한 이유는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코터스를 미리 제거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려가는 길에 코터스를 어차피 깨울 거니까 코터스를. 데코뿌리 용암에 서 있을 수 있구나. 방금 데코뿌리가 용암의 선모습을 보였거든요. 낭타의 포켓몬이라서 용암에도 끄떡 없다는 건가? 네, 뒤에서 파동탄이 날라왔고요. 방울을 올려줄 거. 누구냐 구조도에게 꼈습니다. 단단지가 나왔네요. 네, 누구냐? 아, 바우프네요. 네, 쓰러뜨렸고 계단 있는 방 나 도착했다. 5층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반절받군요. 불가사의 던전을. 아이템이 엄청 많네. 에메랄스톤도 엄청 많고. 달마카가 잠들어서 다행이네요. 달마카는 싸우고 싶진 않은데. 그 다음에 검은원서 쓰고 에메랄스톤 다 줄게요. 급수에 맞춰주는 거. 이거는 공격력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에메랄스톤 죽기 전에 부서져 버렸다. 할 수 없네요. 다음 층으로 올라갈게요. 최대한 제가 에메랄스톤을 다 죽으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다음에 섬스러운 칼을 날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켈리몬 상점은 무시하고 방이 안 나오네요. 방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계단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다시 켈리몬 상점으로 돌아와야 된. 쟤랑 싸우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싸워야겠네요. 가려면 제가 그 던전에 비해서 강한 포켓몬들을 내려왔나봐요. 거의 다 한방이에요. 그 기술주의 비조도의 그 파동탄이 기술 포인트가 다 떨어졌는데 나중에 그 엔테이 즉 10층에 가기 전에 9층에서 비조도에게 그 엘릭서를 먹여야겠어요. 파동탄의 기술 포인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큰 귀 에메랄스톤을 주었네요. 이거
제가 킬게요. 적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적들이 어디 있든 별로 상관은 없지만 저의 제가 그 센 포켓몬들을 데려와서 그다음에 얘는 아쿠아제트 그다음에 아이템 줍겠습니다. 금덩이를 얻었네요.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에메랄스톤은 멀리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8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금덩이 또 얻고 케르디오가 배고파진다네요. 마비 보호하는 거 얘한테 껴야지. 마비 보호하는 거는 여기 불이 많은 불 타입 포켓몬들이 많은 곳에서 별로 쓸모가 없지만 위에 적들이 오네. 다섯 마리나 있네요. 핫쌈이다. 저 불타입 포켓몬 빨간색 못 보고 불타입 포켓몬인 줄 알았는데 불타입 포켓몬이 아니었어요. 상대 달마카도 쓰러뜨렸고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아 드디어 9층으로 왔네요. 그 다음에 9층에서는 디조도가 특성 때문에 자신의 체력을 회복한 거고요. 사과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계속 가보고 적금을 피해서 계단이 나와있는데 디조도에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엘릭서를 먹여야겠어요. 그 파동탄의 기술 포인트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10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2층에 있어요 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봐야지. 엔테이랑 만났는데 엔테이와 만났으면 뭐야 안 싸워도 되는 거야? 전 싸워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가 이곳에 왔구나. 나는 소리 지르기만 했어. 연결 구슬에 말이야. 하지만 네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왔단 말이야. 대단하군. 내가 나와 나의 불이 이제부터 너의 곁에 있어주도록 할게. 야생불 뱅글을 받았다 하네요. 엔테이아에게. 이건 또 무슨 뱅글일까요? 특이하게 보이네요. 한번 상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특수한 뱅글이겠죠? 엔테이의 친구가 라이코하고 수이쿤일 것 같은데 맞네요. 소개로 엔테이 누가 새롭게 친구가 될까요? 엔테이 라이코하고 수이쿤이 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대신에 마그마번하고 마그마가 친구가 됐네요. 얘네들도 마그마번도 강한 포켓몬이니까 그 라이코하고 수이쿤은 또 따로 친구가 돼야 하나 봅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던전이 생겼네요. 빛의 섬이라는 곳이 새로 생겼는데 저기에 아무래도 라이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천둥이 치면 빛이 나오는데 라이코가 천둥을 다루잖아요. 포켓몬 뭐 썬더도 그러지만 다음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빨리 새로 받은 뱅글이 무슨 뱅글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요. 잠시만요. 제가 켄카 카페에 사인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줍고 그거 다 상자로 받은 다음에 뱅글을 확인하고 이번 화를 마치도록 할게요. 모르고 램폴드랑 대화해버렸네. 실수했어요 제가. 켄카는 운동을 못해가지고 몸이 조금 건강이 안 좋다고 하네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 카페에 계속 항상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왜 내가 너의 탐험을 끼지 않겠니?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 내가 너를 끼도록 할게. 나는 탐험하는 포켓몬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정말 좋다고 켄카 부인님께서
저와 동료가 됐네요. 그러면 케카부이님도 이제 탐험할 때 데려올 수 있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상자로 다 옮겼으니까 물건들을 제가 무슨 뱅크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보관한단데 뱅글. 야생불 뱅글은 이 뱅글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의 물리 공격을 높이 올린다고 하네요. 물의 뱅글보단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뱅글도 확인했으니까 저는 이번 화에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는 아무래도 제가 의뢰를 하는 편이 될 것 같아요.